나흘 만에 오르는 달밤 말려인데요. 이 산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요 실같이 나온 이 식물이 한 나흘 전보다 좀 더 파래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본 그것은 가는 그늘 사초였습니다. 오늘 달밤 말레이에 오르면서 눈을 맞출 나무는 이 소나무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무슨 표식일까요? 이 소나무에 수피를 절로 생긴 것 같지는 절대 않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표식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러면 이 주변에 이 소나무 주변에 뭔가 귀한 게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약초꾼이 와서 표식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는 바와 같이 솔가리와 참나무 잎 외에 여기에 나그네가 식물을 조금 아는 바에 의하면 이 초식한 이 소나무 주변에 귀한 그것도 약으로 쓸만한 식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는 어떻게 하여 이런 상처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의미는 아마 나그네가 설명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저 나무에 상처가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 소나무와 가까운 곳에 또 어떤 표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소나무, 아까 그 이상한 상처를 가진 그 소나무에서 한 15m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 이 소나무도 보십시오. 밑둥입니다. 역시 이 밑둥 부근에 아무리 보아도 약이 될 만한 식물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요. 여기 댕댕이 덩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댕댕이 덩굴이 어려서 약으로 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도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오로지 세상에서 아는 사람은 나그네 혼자뿐입니다. 저 두 나무의 상처는 올해가 아닌 지난해 2020년 11월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11월 어느 날에 우연하게 생긴 상처였고요. 이 바닥에 보면은 이게 나그네가 오르내리는 바닥이고요. 그늘이 져서 이렇게 반대로 해를 바라보면서 뒷걸음으로 걸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바닥을 자세히 보면은 일정한 폭으로 어떤 자국이 나 있습니다. 저 자국은 나그네가 걸어 다녀서 생긴 발자국 자국이 아닙니다. 이제 발밤말레이 쪽으로 오르는 쪽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자국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바퀴 자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두 나무는 바로 지난해 11월 어느 날 여기에 이 나그네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죠. 마음이 천사 같다고 내가 글을 두고 말하는데요. 그가 달밤 말레이에 나그네가 마침 그날따라 일을 하지 않는 날인데도 불구하여 달밤 말레이에 거대한 장비를 몰고 올라간 자국입니다. 이게 이 산길에 난 이것은 그때 난 자국이고요. 아까 저쪽에 지금 화면 산길 가운데 모아지는 저 지점이 두 나무가 있었는 그곳이고요. 방금 나그네가 저기를 걸어왔습니다. 그 두 나무는 그 고마운 사람이 여기 오르내린 장비를 이동하면서 우연찮게 만든 상처인데 그도 아마 그 후에 여기 오지 않았으므로 알지 모를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두 소나무의 상처는 그 상처가 생긴 비밀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이 나그네만 압니다.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이건 또 뭘까요? 지팡이입니다. 나그네가 사용하는 지팡이인데요. 이 두는 것이 매번 다릅니다. 기분 내킬 때 아무데나 이렇게 둡니다. 자, 달밤 말레이에 오르면서 이쪽이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이쪽이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나그네가 나흘 만에 즐거운 기분으로 달밤 말레이에 오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